후치완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마땅히 남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천신은 낭낭 여신의 대답에 화가 났어요. 낭낭 여신이 하늘나라에 남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천신은 낭낭 여신과 푸치완을 내쫓았어요. 낭낭 여신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다시 못 뵙더라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는 낭낭 여신을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낭낭아, 이 씨앗들을 가져가 심거라. 이 씨앗들은 곡식이 되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하지만 천신님이 알면 큰일 나니 잘 숨겨가야 한다. 낭낭 여신과 푸치와는 씨앗들을 숨겨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부지런히 가꾸었어요. 다 자란 씨앗들은 추수를 해서 음식을 해먹고 남은 곡식은 보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나 몰래 씨앗들을 가져가. 용서하지 않겠다. 천신은 인간 세상에 쥐들을 내려보냈어요. 어서 가서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려라. 땅으로 내려온 쥐들은 순식간에 곡식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어요. 낭낭 여신과 푸치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낭낭 여신의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어요. 고양이들아, 땅으로 내려가 쥐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거라. 고양이들은 쥐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다니고 고양이들은 쥐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뒤 낭낭 여신과 푸치와는 고양이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곡식을 가꿀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쥐를 보낸 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기쁘군. 천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신은 미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비를 내려주었어요. 낭낭 여신과 푸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씨앗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부터 사람들도 씨앗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답니다.